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기타 노하우 공식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촬영 장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또 무슨 촬영 장비를 사라, 어떤 장비가 좋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니까요. 미리 겁먹거나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찍으려면, 즉 촬영을 하려면 촬영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캠코더나 카메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캠코더나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급하게 이런 장비를 구매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즘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촬영 장비가 많습니다. 카메라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죠. 또는 촬영에 편리한 액션캠이나 다른 특수 장비까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장비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절대다수가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영상 촬영 장비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눈치를 챈 분들도 있겠지만 그 촬영 장비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걸로 어떻게 영상을 찍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영상을 하나 제대로 찍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생각부터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의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우선은 이 스마트폰 사용을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고 올릴 때는 더 좋은 촬영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갑자기 스냅 사진을 찍듯이 스냅 영상을 찍을 때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바로 촬영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최신의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2년 반 전에 나온 모델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최신폰에 대한 요구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만 해도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서 야외 촬영이나 실내 촬영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촬영을 못하고 있거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좋은 카메라나 좋은 영상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면, 영상 장비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촬영이 안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카메라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촬영 해상도가 FHD, FHD, 가로 1920에 세로 1080픽셀의 촬영이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4K 화질의 고영상 촬영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K 영상은 나중에 용량 때문에 편집도 힘들어집니다. 고화질로 촬영을 했다고 해서 그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듯이 직접 촬영을 해도 좋은 영상이 담깁니다. 야외나 풍경 어떤 것을 촬영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가지 촬영을 하다가 부족함이 생기면 그때 더 좋은 촬영 장비를 생각해도 됩니다.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기타 노하우 첫 번째 정보의 핵심은, 유튜브 한다고 고가나 활용 여부도 모른 채 무턱대고 장비부터 사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성급한 구매를 한 장비가 인터넷에 중고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주로 촬영하는 대상이나 컨셉, 컨텐츠에 맞는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한 촬영을 해보시고 그래도 장비의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때 다시 장비를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영상이든지 우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영상을 촬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유튜브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기타 노하우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